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하더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유명한 예수님의 수태고지 말씀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겹치기 탄생, 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 두 아이의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략의 하나의 서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서곡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 그리고 이어지는 탄생이 중복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는 주단을 깔고 오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길을 예비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앞선 옹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그 천사의 고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 같고 또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의 고토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고 또 하나님의 흔적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차니 갑자기 온 세상이 분요해지는 것입니다. 분주해지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 잘 모를 때 또 그 은혜의 비밀을 잘 모를 때 우리는 무너져가는 옛 가옥과 같았는데 그러나 주님 영접하고 나니까 갑자기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바쁘고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의미가 살아나고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이 빛이 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그런 분주함으로 가득합니다. 나사렛의 동네에도 마치 디즈니 영화의 마법이 벗어질 때 모든 데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런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의 말문을 닫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 안에 담아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술이 열리면 세상에 우리의 말문이 닫히는 법입니다. 말씀의 비밀에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 세상적인 수수께끼에 입이 닫히는 법이죠. 그래서 사가랴의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침묵 중에 아뢰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면 세상 일에 대해서 말이 적어집니다. 아니 말이 닫히는 것이죠. 세상 이치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더 훨씬 크고 놀랍고 그리고 그 비밀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심취되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6개월을 차이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이것은 때가 참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이면서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고 세계사적인 타이밍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서 이 로마령에 있는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구조사를 실시하고 호적을 갱신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천하를 허령하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도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내가 왜 들러리야? 베들레헴에 누구 하나 태어나는데 로마 황제가 왜 들러리야?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아우구스투스가 큽니까?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우구스투스는 족탈불급이죠. 비교도 되지 않죠. 그는 예수님 탄생의 둘러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나오고 유학 간 게 큽니까? 예수님 영접한 게 큽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청혼의 꿈을 품었던 것 그 젊은 날의 시절에는 그게 전부였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니 주님을 영접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행동 반경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비밀이 달라지고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는 것, 세계사적인 타이밍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사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만 살던 우리가 속사람으로 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을 세상 상식으로 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말씀의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녀는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그 유명한 말을 이 어린 소녀가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마리아의 응답과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영적 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제일 안전한 길이고 또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젊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살짝살짝 돌아가는데 그런데 인생이 흐를수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자신의 변수가 아주 적어집니다. 우리 변수가 적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후배 목사님들 중에 이제 디아스포라에 있는 뭐 미국에 있는 분도 있고 저런 분들도 있고 가정 문제, 부모님이라든지 또 본인의 목회의 진로 문제 이런 거를 종종 상의를 해옵니다. 저에게 잘 모를 때는 거친 말 듣는 게 맞다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머님 소천하시고 늙으신 아버님 혼자 한국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시고 오는 게 맞느냐, 내가 디아스포라에서 오래 있었는데 사임을 하고 가서 아버님을 모시는 게 맞느냐, 뭐 이러는 게 맞느냐 저러는 게 맞느냐, 아버님을 생각하자니 교회가 울고 교회를 생각하니 아버님이 가엾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을 모시는 것은 응당 자식으로 마땅한 도리이고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대안 없이 떠나는 것은 못할 일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그대로입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를 지켜라 그런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중에도 인연 있는 분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사역지도 이렇게 저렇게 위태로워져서 그런지 한국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가끔 연락이 오면 제가 빨리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세계 몰락의 시간이라고 선교지에서도 양들을 떠나 있으면 누가 의지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죠. 예, 빨리 들어가라. 위태로운데 한국 가기 잘했다. 글쎄요,
우리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들어가서 양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라고.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교육을 위해서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저렇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인다면 어떤 뜻을 보이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답이 상당히 간단하고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사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식을 이리 보낼까 저리 보낼까, 자식을 이리 보내면 나는 저리 할까 이리 할까,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답은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계획 세워놓고 행동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와 약속하기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답은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간편하게, 간명하게. 그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그런 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무슨 손해요 이익입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의 이익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죠. 예. 뭐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이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또 안식년 찾아먹냐? 예. 뭔 안식하기 위해서 선교사 됐냐? 예. 선교지를 지키고 양들을 지키고 교회를 좀 지켜라. 예. 저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속하고 야박한지 모르지만 예, 뭐 건강검진을 하러 한국을 들어갔대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한 주일이면 하는 것을 예, 몇 개월씩 있다가 가고, 그래서 어떻게 선교지를 지키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짜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박해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후하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이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 있으면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100명 있으면요 도시와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뭐 직장 같은 것은 그냥 여러분 해일처럼 쓸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신용 문제 얘기할 필요 없고 정직 문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예, 일의 효율성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선순위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 복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고쳐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렁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이 진실하게 성령 받고 충만해서 그들이 삶 속에 서게 됐을 때 나라가 달라졌어요. 예.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들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말 잘하고 사람 거느리고 술 잘 먹고 큰 소리 치고 인심 쓰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예. 분명하게 목적에 꽂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 진실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시류를 쫓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듯 하던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과 멀어지는 때이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알곡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들은 알곡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포스트를 맡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구할 때에 우리 자신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상과 또 우리 앞의 세대와
또 이 세상을 향한 일들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담은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물꼬를 돌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말씀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물꼬를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리고 말씀의 비밀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해도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입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을 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